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MSCI가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현지 시간 2일 MSCI는 러시아 주식에 대한 지수의 처리와 함께 러시아를 신흥국 시장에서 독립시장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9일 장 마감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날 MSCI는 러시아 루블화 변동성 확대와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등으로 러시아가 더 이상 투자 가능한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.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러시아 주식의 기초 자산인 상장지수 펀드 킨덱스 러시아 MSCI를 오늘부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.